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오기까지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오고 나면 항상 예배에는 승리가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삽의 기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아삽의 기도해도 되는데 왜 제가 방법이란 말로 주제를 삼았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해야 합니다.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만난 배우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셨다고 해도 뭐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업, 성격, 또 특성, 신앙 모든 영향을 갖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운명이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했느냐,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왜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을까?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때로부터 뭐 구약의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중요했던 것은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거나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아삽은 누구인가? 아삽은 강력한 워십 리더입니다. 찬양의 사람이에요. 아삽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직무를 만났던 레위인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게 놓여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그런 임명된 제사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시편에 여러 차례 아삽이 등장합니다. 역대하에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때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와 왕 때 노래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 자, 그들은 축복된 예배 리더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 하면 다윗이죠. 다윗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삽 하면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노래는 잘 못하지만 악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예요. 저는 상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많을 때는 막 500명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병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된 사역은 전 찬양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찬양의 종들이었어요. 저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아삽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을 제가 읽게 해드렸는데 1절에 보면은 그냥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절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몰라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 그러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순복음교회는요 모기가 다 죽는데요. 박수를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 가면 주요 3창 하거든요. 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교회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도 많이 따라하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원조였습니다만은 여기 특별히 이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는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내어 또박또박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에 오실 때는 여러분 이제 순복음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박사님이 인도하실 때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입술로 또박또박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통성으로 기도했구나, 이런 의미를 일단 볼 수는 되겠습니다. 아삽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밤에 부른 노래요. 밤에 부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을 보면은 이제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새벽쯤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시간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도의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씀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깊은 밤이 됐는데 심령이 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괴로워서 말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긍휼을 주시지 않는 건가? 마음이 괴롭고 의심이 나고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기하였는가?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이제 은혜를 안 주시려는가 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몰려옵니다. 의심이 끝이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터널에 막혔을 때 아삽은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77편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먼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자, 이는 내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고 그래요. 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입으로 자꾸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고 또 진노하시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말한 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찬양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예, 구주께서 부르되 예수님이 가르쳐 준 찬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찬송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없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몇 분 하라 이런 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근데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있죠. 기도는 이와 같이 해라. 기도에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무엇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뭐죠? 85%는 돈이죠. 틀림없습니다. 85%는 돈 문제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자녀예요. 그 다음에
건강해요. 이 세 가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없어요. 네, 아마 성자 아니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자도 걸려요. 성자도 거기 넘어집니다. 사실 그 세 가지가 주기도문 닮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기도문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시편의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뭐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배우시면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송축하고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드릴지 정확한 교본이, 영적 교본이 시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게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것을 항상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을 제거할 수 있는 말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자기 음성으로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효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본인이 그대로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삽에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침에가 뜨는 순간까지 기도한 것 같은데요. 밤샘 기도가 능력이 돼서 그 믿음을 회복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제 은혜를 거두하셨는가? 이제 긍휼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했지만 명확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아삽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지 못할 만했습니다. 노예 백성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거대한 물들을 물리치셨고 그 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비를 내리시고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게 하사 애굽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치셨습니다. 바람을 보내서 메뚜기를 보내시고 우박으로 남아있는 식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다에 길을 내주셨고 주의 발자취를 물에 내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아삽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진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도록 거짓말합니다.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를 꾀한 마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그대로 속고 속아 넘어가도록 그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올바로 선포하니까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가 방해해요. 마귀와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무조건 나빠요. 진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을 상대해보면 육신은 분명히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고 이 기도에 들어가지만 이 기도에는 자기 육신의 죄성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마귀로부터 부정적으로 학습된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로 선포하니까 기도를 방해하던 근심의 귀신이 제거된 것이고요.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입니다. 허물도 더러운 것도 다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워해 보면요 좋은 것도 다 싫어 보여요. 미운 사람이 금메달 딸 때 아유 재수 없이 땄겠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나쁘다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여요. 내가 불안하고 근심할 때가 마귀가 역사할 때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영적인 것은 희한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가르쳐주셨는데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아삽이 했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병든 사람인데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내게 해주신 기적을 선포하면 큰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그런 체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막힌 길에 은혜를 내셨습니다. 아삽의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할 때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다가올 때 입을 닫지 마시고요. 아삽은 읊조렸습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역사상 행했던 일, 나에게 행했던 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이며 신앙 고백을 선포하니까요. 그 기도 시간은 믿음의 시간으로 바뀌어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괴로움 이런 눌린 걸로 기도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A는 B입니다. A가 B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게 어떨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짜 오십니다. 성령이 진짜 오셔가지고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데 눈을 보지만 강력하게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내려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지금 오늘 역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사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일들을 선포하고 아사의 기도를 배우고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올 때 입을 닫지 마세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예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삽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오늘도 아삽의 기도를 배우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기도에 동일한 승리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삽의 기도법에 대해서 배우고 상고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임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